네, 후보자님. 네. 인사는 적재적소에 써야 합니다. 맞겠죠?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5년 동안 중소기업 업무만 했던 사람이 외교부 장관으로 온다라고 하면 외교부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동의가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네, 논란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서 의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 후보자께서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됐다고 하면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경력을 어디다 갖다 봐도 중기부 장관으로 올 이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기부 장관으로 오니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중기부 장관으로 올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맥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후보자의 남편이 지금 소위 용산의 최고 실세라고 하는 한우섭 정무수석하고 김태효 제1차장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더군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말 아는 없습니까? 바가 없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캠프 때 한우섭 정무수석이 기획 메시지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장성명 남편 되시는 분이 전략 기획 담당을 합니다. 김태효 제1차장이 외교안보정책본부를 맡습니다. 굉장히 주축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까웠겠죠.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우리 배우자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이쪽으로 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세간의 의혹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혹이 저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나 35년간 공직을 독자적으로 일해온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의 배우자의 관계로 제가 올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성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외교부에서의 35년 경력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외교부 장관으로 가시는 게 맞지. 웬 생뚱 중기부 장관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왕에 외교부에 계셨으니까 국제적인 동향은 잘 아시죠? 네, 외교부의 업무 중에 하나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의 핵심 트렌드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신보호주의가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경쟁을 중심으로 또 새롭게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신보호주의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신보호주의가 나는 건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함께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제와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문제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 소위 미국과 유럽이 신보호주의를 하는 것은 소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 자국의 산업을 유치해서 자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것도 한 분야이지만 사실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국들의 경쟁, 신기술을 점유함으로써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 그한 부분 중에 한 경의 기술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최근에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IRA법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네. 한국의 하나큐셀이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는 1,8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생기는 한국의 태양광 관련한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잘 네. 아시지만 영업사원 1호가 세계에 나가서 세일즈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결과로 놓고 보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투자 숫자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에 한국을 또 보고 오는 투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해외에서 저희가 그 가수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질의하십시오. 네. 1분 주세요. 지금 네. 지금 외교부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중기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될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동향으로 보면 실제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산업을 자국에서 키우고 그 자국의 생태계를 늘리고 거기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그와 관련된 핵심인 재생에너지는 제자도 못 꺼내게 하고 원전만 치우치고 그런 와중에 국내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전부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고는 판단합니다만 적어도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 용산에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